연기할 때 첫 씬 기억나요? 네. 누구랑? 최지우 선배님이랑 같이 했는데. 아, 최지우 씨랑. 그래서. 그럼 오, 되게 떨렸을 텐데 첫 대사가 뭐였어요? 이거 다 제 건데요 였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데 대학교 도서관에서 예약했는데요. 인문학부 박승현이요. 이거 다 제 책인데요. 이것만 빼고요. 어, 다 기억을 하시는구나.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때 안 그래도 더운 한여름이었는데 네. 온 귀를 다 열어놓고 아. 모든 분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아. 다 계속 혹시라도 뭐가 나올까 봐 아. 계속 귀를 쫑긋쫑긋 하는데 그때 제 그 모습을 선배님이 눈치를 채셨나 봐요. 옆에 계시면서 지금 저 말은 뭘 하라는 말이야. 지금 이거는 뭘 설명하는 말이다. 이거는 이거야. 막 이렇게 이렇게 한 번 한 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 최지호 선배님이. 어. 어, 착하다. 그래서 야. 제가 막 이제 막 이렇게 눈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눈치를 보고 귀는 막 쫑긋하고 있는데 그걸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수월하게 어떤 실수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네. 그 이제 김남주 씨가 네. 되게 칭찬을 크게 했대요. 왜냐면은 제일 어려운 연기 중에 하나가 아나운서가 뉴스 진행하는 아. 그게 정말 좀 어렵대요. 말도 잘. 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함께 연기할 때 그걸 NG 한번 안 내고 뭐 뉴스 브리핑 하는 그 연기를 정말 자연스럽게 잘해서 김남주 씨가 어, 정말 똘망똘망하고 성실한 배우다 이렇게 칭찬을 했대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실 시공으로 보이는 붕괴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해당 건설사인 강해는 최근 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복합유통단지 입찰 지원에 안 그래도 촬영할 때 선배님이 촬영 기간 내내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힘들어도 선배님이 다독여 주시기도 하고 저를 믿어주시는 것도 있고 예뻐해 주시는 딱 눈빛이 있으니까 그 눈빛 보면은 바로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좀 이렇게 아 이렇게 한참 주눅 들어 있을 때도 선배님 딱 한마디 하면 다시 힘나고 막 이랬 너무 감사했죠. 김기주스가 너무 착하게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는 선배님들이 전부 다 도와주시고 그러시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겠죠. 예예예. 예. 자, 김기주 씨가 만약에 이제 예능을 하게 됐어요. 아주 큰 쇼의 MC가 됐어요. 해야지. 아, 했는데 파트너 한 명을 진기주 씨한테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만약 그랬을 경우에 같이 하고 싶은 MC 한 명만 딱 고른다. 아이고, 기주 씨 고마워요. 기주 씨 고마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신대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